태권 뉴스. 2022년 3월 9일 수요일 치러질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야 후보들의 각축전이 치열합니다. 요동치는 대선판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기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태권 뉴스. 대선 앞두고 꼭 알아야 할 정치권 소식 전해줄 분 두 분 나왔습니다. 컴퓨터처럼 정확한 시사평론 백검 배정호 세한대 교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수영 시사평론가가 오늘 개인사정으로 새로운 얼굴 한 분 모셨습니다. 서정욱 변호사입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자, 이제 추석 연휴가 오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 두 분들 고향에 내려갑니까? 어때요? 저는 이게 이번에 못 갑니다. 못 가시고. 예. 예. 네, 저도 방역 당국에 최대한 협조하는 의미에서 서울을 지키면서 방송에 열중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서정욱 변호사, 이 TBS 라디오는 처음 출연해 보시는 거예요? 예, 옛날에 시청자 위원을 했습니다. 아, 이명박 측 시장 때. 아, 그러셨구나. 예. 모르는 청취자분들 위해서 본인 소개 한 10초 정도만 해 주실 수 있어요? 지금은 이제 그 TV조선 예. 채널에 주로 보수 채널에 출연하고요. 예. 진보 채널이 거의 다 잘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수 평론가의 거목입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좀 감안해서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자 시작해 보자고요. 어제 국민의힘 예비 후보 첫 TV 토론회가 있었어요. 다들 보셨죠? 예.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평가해 본다면 아주 간결하게 배종호 교수님부터 좀 밋밋했다. 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소문난 잔치에 별로 먹을 것 없었다. 이유는 형식 때문에 그런데요. 일단 종합토론이었어요. 주도권 토론이 4분밖에 안 줬고요. 전체 6번 있는데 첫째 그리고 마지막은 그러고 둘째, 셋째, 넷째가 본격적인 토론이라고 그러니까 한번 기대해 봐야 되겠는데 일단 홍준표 후보는 매우 좀 노련함이 돋보였고요. 그리고 유승민 후보는 굉장히 좀 뛰어났고 그리고 윤석열 후보는 좀 굉장히 방어적으로 몸조심하는 그런 거 보였고 젊은 하태경 옐로카드까지 준비하면서 자신을 좀 부각시킨 데 주력했습니다. 그래요. 가슴 속에서 옐로카드 꺼내더라고요. 두 장. 자, 서정욱 변호사는? 저는 이제 이거 한마디로 평가하면 불공정 토론이었다. 이 말은 이제 윤석열 총장만 집중적으로 타겟이 돼서 공격하는 네. 아무리 그 1위 후보의 그 운명이라 할 수 있지만 좀 이게 지나칠 정도로 윤 총장에 대해서 집중 포화가 쏟아지는 네. 이런 이제 불공정 토론이었다. 이렇게 한마디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엘로카드 두 장이었는데요. 그것도 제가 느끼기에는 대부분이 그런 좀, 게 좀 편파적 아니에요? 평론이? 아닙니다. 배정 교수는 밋밋했다. 서정욱 변호사는 좀 불공정했다. 예. 불공정한 주체는 결국 이제 윤석열 후보다 1위 그렇습니다. 후보 이런 거였고 그래요. 관전 포인트는 역시 윤석열 대 홍준표 후보가 하는지 기싸움이었는데 자, 두 분은 어떤 대목을 가장 인상 깊게 들으셨는지 저는 뭐 적폐 수사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적폐 수사의 앞잡이 윤석열 네. 이렇게 이제 홍준표 후보는 매우 때렸죠. 그러면서 1,000명 넘게 수사하고 200명 정도 구속했고 5명이나 자살했다.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해가지고 그 공로로 중앙지검장 됐지 않느냐라면서 홍준표 후보는 내가 국민의힘 적통이고 윤석열 전 총장은 우리 편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계속하니까 윤석열 전 총장은 보수 개멸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홍준표 대표 시절에 선거 패배로 개멸됐다 이렇게 때렸고요. 그러면서 또 홍준표 후보가 흠결이 너무 많아 당신. 그러니까 나는 자유한국당 시절부터 검증받았는데 지금까지 아무런 거 나온 것도 없지 않느냐 이렇게 반박을 했고요. 고발 사주와 관련해서는 성명 불상하면서 홍준표 캠프를 사실상 지목을 했는데 이건 매우 잘못된 것 아니냐라는 공격과 관련해서는 윤석열 홍준표 총장 후보가 사과하라 뭐 이런 얘기도 했었죠. 사과라고까지 했죠. 지금 그리고 뭐 앞으로 법적 조치하겠다고 얼음장 놓고 있는데 이 부분은 윤석열 전 총장이 상당 부분 꼬리를 내리는 네.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사과는 하지는 않았어요. 사과 안 했죠. 네, 사과 얘기는 없었고. 자, 서정욱 변호사는 어떤 대목이? 저는 이제 그 보수 괴멸 책임론 이게 인상 깊었는데 제가 안타까운 거는 내 탓이요. 내 탓이라는 사람에게 한 명도 없고 전부 이게 너 탓이다. 상대방한테 책임 전가하는 이게 좀 저는 무책임한 게 아닌가. 옛날에 그 청나라 때 고현무가요. 천하 흥망 필부 유책. 천하가 망하는 데는 필부도 책임이 있다. 이랬거든요. 그럼 이게 저는 보수 이론으로 저도 책임이 있고 다 책임 있는 거예요. 홍준표도 책임이 크고 윤석열도 책임이 있어요.
근데 서로 자기는 책임이 없고 당신 책임이다. 이렇게 떠넘기는 게 저는 정말 이게 좀 무책임하다 생각했고 항상 이게 내 탓이요. 앞으로 이게 이런 토론 자세가 필요하다 봅니다. 네. 이번 답변도 역시 윤석열 후보를 많이 보호하는. 아, 둘 다 비판한 거예요. 둘 다. 윤 총장도 이게 네. 내 탓이어야 되는데 윤 총장은 홍준표 탓이요. 홍준표는 그렇군요. 윤석열 탓이요. 네. 서로에게 책임 전가하는 거는 저는 지도자의 자세로 안 맞다 보는 거예요. 우리 서 변호사님이 진정한 보수 평론 것 같아요. 보수를 사랑하는 마음이 지금 느껴지잖아요. 네. 그 청나라 누구라고요? 고연무. 고연무라는 학자가요. 예. 명나라가 망했잖아요. 근데 거기에는 이제 그 왕들 신하들 포함해서 국민들 이런 것들에게 책임이 있다. 그 저는 이게 제가 보수 괴멸래 보수 평론가를 자초하는 저도 이게 책임이 있고 다 있다고 보는 거예요. 알겠어요. 예. 평론가도 책임이 있습니까? 어, 그럼요. 모든 필부가 다 평범한 사람도 책임이 있다 이런 말씀이니까. 그리고 말이에요. 홍준표 후보가 윤석열 후보를 향해서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가 과잉 수사였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이게 논란이 되고 있단 말이죠. 배 교수님. 네. 홍준표 후보가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저는 경선 전략이라고 봐요. 일단 본인은 자신의 수사 철학이다라고 좀 포장을 했지만은 뭐 설득력도 있는 부분이 있어요. 통상 검찰의 수사 관행이 가족이 전체가 걸리면 가족 대표만 구속시키고 나머지는 뭐 불구속한다든지 입건하지 않는다든지 이런 게 관례인데 조국 전 장관 가족 같은 경우는 뭐 본인 표현대로 따면 돌입을 했다. 라는 이제 그러면서 이 수사가 너무 과잉 수사했다. 라면서 이제 윤석열 또 때리기에 나섰는데 네. 경제 경선 전략인 이유가 지금 최근에 본인의 상승세가 굉장히 뛰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여론조사에서 범보수 후보 적합도에서 역전하는 심지어는 오차 범위 내에서 역전하는 그런 조사들이 계속 나오고 그런 역전의 동인이 첫 번째 2030 젊은층 그리고 두 번째 호남 세 번째 진보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따라서 경선에서 이런 부분을 좀 염두에 둔 그런 발언인 것 같고 다만 이런 발언이 경선에서 플러스가 될 거냐 라는 네. 것과 관련해서는 좀 의문이에요. 왜냐? 앞으로 지금 갈수록 국민의힘 당원들 비중이 높아지거든요. 첫 번째는 20%, 두 번째는 30%, 마지막 본선에서는 50%까지 높아지거든요. 네. 그래서 진중근 전 교수 같은 경우는 역선택 겨냥한 발언인데 네. 판단 잘못한 것 같다. 이렇게 했는데 결과를 좀 주목해 봐야 되겠습니다. 어제 토론회장에서도 하태경 후보가 홍준표 후보를 향해서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 역선택. 넥타이 색깔도 요새는 빨간색 안 메고 파란색 메고 다닌다 그러고. 자, 어떻게 그리고 보셨어요? 조국이하고 뭐 썸 타느냐 네. 이런 이제 그 비판도 했는데요. 저는 홍준표 후보가 이제 그 진보까지 조국 지지층까지 표를 얻기 위해서 소위 역선택 있잖아요. 네. 이런 이제 그 의도로 약간 이게 비호하는 발언을 했는데 잃는 게 훨씬 많다 봅니다. 네. 이러다가 이게 산토끼 잡으려다가 집토끼 다 달아납니다. 홍준표 후보의 말은 팩트가 전혀 안 맞아요. 조국 일가가 가족이 도륙했습니까? 아들, 딸 지금 수사 받았습니까? 부부밖에 없어요. 옛날에 임창열 경기지사도 부부가 다 처벌받은 게 많고요. 진짜 가족이 도륙된 거는 최서원 씨입니다. 최서원 씨는 정유라까지 덴마크의 그 범죄인 인도에서 두 배나 영장 청구했잖아요. 알겠죠. 일가하고 둘이밖에 더 있습니까? 전액의 팩트가 안 맞는 거예요.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 딸도 수사를 다 받았잖아요. 조국 딸이나 아들은 뭐 이게 입시에 대해서는 했지만 제가 알기로 이게 수사에 그 참고인으로 진술만 했지 수사는 안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수사는 다 받았고요. 팩트 체크니까. 그리고 이제 정유라 같은 경우는 기소를 유예시켜 줬어요. 아, 처음에 영장 두 번 청구했다 기각이 됐죠. 근데 기소를 유예했죠. 결과적으로. 네. 자 거기까지 뭐 가는 건 좀 너무 멀리 가는 거고. 자 우리 본론으로 다시 돌아와서 그러다 보니까 서 변호사님 네. 조국 수홍 이런 말도 나오더라고요. 논란이 커지니까. 홍 후보가 한 발 물러서는 모양새던데 이 발언 지지율에 앞으로 좀 좋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전망을 하시는 거죠? 그럼요. 이번에는요. 이번에는 이게 그 당원이 20%밖에 포함이 안 됐잖아요. 앞으로 이게 30%, 50% 최종 이게 당원이 50%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 당원 여론조사는 윤석열 총장이 훨씬 앞서요. 네. 그래서 저는 이게 그 홍준표 후보의 이 전략은 상당히 잃는 게 더 많다. 그렇군요. 지금 어제 토론에 나선 분들이 이제 8분인데 10월 15일 날 이제 4명으로 컷오프가 다시 되는 거죠? 네. 그때 50%를 적용하는 겁니까? 당원 여론조사를? 아니요. 4명은 이게 그 30%. 그다음에 아, 최종 4명에서 최종에. 후보 정할 때 네. 5도. 네. 알겠어요. 그 백 교수님 또 네. 윤석열 후보의 실언 논란도 토론에 도마에 올랐는데 그 안동대학교 갔을 때 발언이라든가 또
아프리카 얘기, 비정규직, 인문학, 페미니즘 뭐 1인 1설합니다. 왜 이렇다고 보세요? 제가 볼 때는 한마디로 윤석열 후보의 철학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건 이제 단순한 말 실수가 아니고요. 네. 실수가 계속되면 실력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상당히 좀 좋지 않은 발언이 나왔는데 어떤 기업의 기술력을 강조하는 것까지는 좋아요, 학생들에게. 그런데 손발노동에 대해서 굉장히 폄하하는, 그러면서 인도나 아프리카에서나 손발노동하는 거지. 이 얘기는 두 가지가 문제가 있죠. 하나는 노동의 가치를 폄하하는 거고요. 어떤 노동의 차별을 두는 거고요. 따라서 굉장히 지도자로서, 특히 대통령이라는 사람으로서는 좀 위험한 발언이고요. 두 번째, 이게 이제 인종차별의 문제, 또 남의 국가를 좀 폄훼하는 문제가 있으니까 외교 문제까지 네. 비화될 수가 있다라는 얘기. 국가의 그리고 지도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으로서는 좀 적절하지 않다, 이런 지적인 거죠. 플러스 얘기하면 지난번에 주 120시간 발언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것도 상당히 노동의 현실을 모르는 얘기예요. 주 120시간 발언했는데 노동을, 그럼 죽는 거죠. 5일 내내 24시간 일해야 되는데. 그리고 또 부정식품 발언도 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극도의 정글식 자유주의 철학을 갖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우려가 있고, 결정적인 게 이제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 같은 경우는 팩트 자체가 틀려버렸어요. 이러면 굉장히 신뢰할 수가 없거든요. 따라서 지금 윤적윤이다 그러잖아요. 윤석열 후보의 적은 윤석열이다. 그래서 이런 게 계속되면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불안한 네. 후보의 낙인이 찍히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좀 염려가 됩니다. 자, 서 변호사님. 네. 지금 뭐 배 교수께서는 저 윤석열 후보의 소위 실언이라는 게 단순한 말 실수가 아니고 철학의 문제가 아니냐, 이런 지적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윤석열 후보 쪽 입장에서 반론을 표신다면요? 제가 보기에 그 서초동의 문법하고요, 그다음에 여의도의 문법은 전혀 틀립니다. 서초동의 법조인들이 쓰는 용어와 여의도의 정치인이 쓰는 말은 의미가 좀 틀린데, 아마 근데 윤 총장이 평생 검사로서만, 원래 이게 법조인들은요 항상 이게 결론이 딱 중요하고 그렇게 쭉 설명하는 거는 지엽적인 거거든요. 그런데 여의도에서는 결론 못지않게 그 과정을 그렇지. 설명하다 보면 이게 사소한 말꼬리, 오히려 이게 그 달을 가리키는데 달은 안 보고 손가락만 보는, 이게 여의도 문법이에요. 그런데 따라서 이제 윤 총장의 말을 좀 줄이면서 예. 그 부연 설명까지 상당히 신경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국민이 앞으로 검찰총장 뽑는 게 아니고 우리 나라를 이끌어갈 지도자를 뽑는 예. 그런 선거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예. 저는 이제 이 부분은 윤 총장에 대한 비판은 겸허히 받아들이 된다 봐요. 예. 받아들이고 본인에게 좀 더 노력하고 자꾸 이게 신경 써야 된다, 이렇게 그거는 인정합니다. 저 같은 경우 인문학 얘기 나오니까 제가 그 국문과 출신인데 조금 그렇더라고요. 인문학 하는 사람들이 좀 이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인문학을 좀 비하하는 거에 대해서 솔직히 좀 언짢더라고. 예? 그래서 유승민 후보가 한마디 했잖아요. 본인은 사실 9년이나 준비하면서 그렇게 인문학을 폄훼하느냐라는 그렇죠. 얘기를 했죠. 아니 법학도 더 큰 범주에서 다 인문학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결국 이제 문사철 그 다 법학도 포함되는 거죠. 그렇죠. 예. 예. 알겠어요. 토론회가 끝나고 났는데, 근데 그 TV조선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 양쪽의 홍 후보 캠프하고 윤 후보 지지자들끼리 뭐 약간의 그 싸움도 일어나고 그랬다는 것 같은데요, 배 교수님? 네, 매우 좋지 않은 거죠. 폭력은 민주주의의 적이고요. 이런 일들이 토론회 직후에 일어났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볼썽사나운 거고, 좀 이런 일이 재발이 안 돼야 되겠는데, 단적으로 얘기하면 그만큼 윤석열, 홍준표, 홍준표, 윤석열의 갈등이 심각하다는 얘기고요. 염려되는 네. 것은 과연 경선 이후에 이 두 진영이 화학적 결합을 할 수 있겠는가. 51대 49의 싸움에서 원팀 정신이 구현이 안 되면은 승리하기 어려운데, 그런 이제 문제 제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이게 한마디만 예, 하세요. 독일의 칼 슈미트가요, 뭐냐면 이게 정치의 가장 중요한 것은 적과 동지를 구별하는 것이다, 이게 가장 중요하다 했습니다. 우리가 이게 홍준표나 윤석열은요, 일단 이게 대선에서는 적이 아니고 동지다, 이 점을 이게 꼭 명심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허리케인 라디오 앵커 DJ 최일국이요. 배종호 세한대 교수, 서정욱 변호사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게 뭐 요즘 또 핫 이슈가 되고 있어요.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화천대유 의혹과 관련해서 정치권 공방이 커지고 있는데, 자, 이 의혹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일단 서정욱 변호사부터 말씀해 보실래요? 예, 저는 이게 자본주의를 신봉합니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이걸 저는 신봉합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은 하이 리스크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미 가장 시행에 중요한 게 부지 취득하고 그다음에 인허가 아닙니까? 이게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본인들이 출자금이 총 뭐 다 해도 이게 3억 5천 정도입니다. 그걸 이게 최악이고 그거 날리면 끝이에요. 나머지는 이게 땅이 담보기 때문에 이 말은 이게 하이 리스크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하이 리턴이 있습니까? 왜 돈 이게 겨우 몇 억 투자하고 어떻게 4,040억이나 가져갈 수가 있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거는 이게 두 가지죠. 뭔가 하면 성남시에 특혜가 있었거나 아니면 이게 무능한 겁니다. 제가 서울시 고문 변호사를 10년 했어요. 이런 걸 자문만 수없이 했습니다. 이런 이게 개발 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장치를 정교하게 짜야죠. 네. 부동산의 가격 예측을 그걸 못합니까? 저렇게 무능하거나 아니면 이게 의도적으로 결탁 특혜를 줬다. 둘 중에 하나를 보는 거예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시장 또는 예. 성남시 개발공사 포함해서. 특혜다. 예. 특혜 또는 무능. 특혜 또는 무능이다. 배종호 교수님은? 뭐 특혜 또는 무능이다라고 주장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금 뭐 여러 가지 의혹을 주장하지만은 구체적인 근거나 또는 뭐 증거를 제시한 것은 전혀 없고요. 그리고 당초에 LH에서 두 차례나 추진하려고 했던 것을 사실은 그 당시에 새누리당 한나라당이죠. 그 모 의원의 동생이 이걸 민간 업자들과 개발하려다가 이 비리가 터져가지고 사법 처벌을 받는 일이 벌어졌거든요. 네. 따라서 이거를 이재명 지사가 당시 성남시장이 당선이 되면서 공영 개발로 바꿨어요. 그래가지고 절반 정도의 수익 5천억 정도를 성남시로 환수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제 투자자들에게 넘기는 이제 그런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뭐 이 부분은 저는 이재명 지사의 공로가 있다라고 인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재명 도지사 본인의 입장으로서는 성남시장 재직 시절에 가장 큰 치적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우리 변호사님께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얘기를 했는데 투자자 측도 상당히 리스크라는 부분이 있어요. 당시에 2015년도는 굉장히 부동산이 침체된 시기였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화천대유 같은 경우 제가 쭉 보니까 바로 수익을 낸 게 아니고 4년 동안이나 계속 적자를 봤어요. 그래가지고 뭐 10억, 50억, 몇백억 계속 적자를 봤다가 최근에 2년 동안에 대형 흑자를 내가지고 이렇게 이제 수익이 많이 난 것이기 때문에 그걸 무조건 특혜로 몰고 가면 안 되겠고 다만 이 화천대유의 1인 주주가 법조 기자 출신인데 상당 부분 인맥 로비는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네. 이재명 지사 아들이 이 연루의 의혹에 연루됐다라고 국민의힘에서 때렸는데 실제로 까보니까 이재명 지사 아들은 여기에 근무한 적이 전혀 없고 국민의힘의 저격수라고 할 수 있는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7년 동안 근무를 했고 또 박영수 특검도 고문한 적이 있고 딸이 근무한 적이 있고 그러니까 지금 정작 이걸 뚜껑을 여니까 엉뚱한 의혹들이 터지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이재명 지사도 얘기를 했어요. 100% 수사에 동의한다. 그래서 수사에 착수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혔으면 좋겠고 다만 국민의힘 측에서 수사를 할 수 있는 단초를 좀 제기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어요. 그러면은 이제 이번 의혹에 대해서 서정욱 변호사는 특혜라고 주장을 하시는 거고 배종원 교수는 성남시장으로서 개발 이익 환수한 거다 이렇게 정당한 업무 추진이었다 이렇게 보신다. 그 부분은 그렇죠. 자, 조금 전에 배 교수도 그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 아들 오늘 또 이재명 지사가 보니까 화천대유라는 회사의 1호 사원이 바로 그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또 무슨 고문으로 해서 또 서 변호사께서는 이제 법조계에 계시니까 그 명망가 법조인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제가 보기에 4명은 결정적인 문제가 있어요. 권순일 대법관, 그다음에 강찬우 검사장, 그다음에 곽상도 의원, 박영수 특검이에요. 자, 권순일 대법관은요. 이분이 주도해가지고 이재명 지사를 대법원에서 살려줬어요. 원래는 이게 지사직 상실하면 출마 못하죠. 작년이었죠? 작년에. 예. 그죠? 근데 본인이 대법관으로서 그 재판에 관여한 사건 아닙니까? 그리고 이게 이재명 지사한테 특혜를 주고 그 성남에 관계되는 회사에 고문 변호사를 한다? 이거는 이게 재판 거래 의혹입니다. 첫째 문제죠. 그다음에 강찬우 변호사. 이분은 이재명 지사하고 연수원 동기인데 이재명 지사 검찰 수사받을 때 변호사입니다. 이번에 이재명 지사가 왜 그 호화 변호인단 100여 명하고 그때 변호사비를 제대로 안 줘서 김영란법 위반 논란됐죠.
이런 게 이재명 재판을 무료나 싸게 해주고 다른 데서 이게 대가를 누리는 이게 강찬호 변호사 의혹입니다. 네. 심각하고. 그다음에 곽상도 의원은 본인이 저격수로 활동하면서 아들을 이게 취업시킨다? 이게 잘못됐고요. 그다음에 박영수 특검은 이번에 수산업자에도 연루돼가 지금 기소유기인데 지금 이게 특검이 공인 중에 공인이 이게 뭡니까? 따라서 이 네 명은 반드시 이게 수사를 해야 된다 봅니다. 네. 지금 근데 우리 변호사님 발언 중에 상당히 위험한 부분이 있으니까 제가 좀 지적을 하고 인과관계 같은 건 좀 본인이 네. 정정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릴 것 같아요. 제가 왜냐하면 지금 권순일 전 대법관 같은 경우에 이재명 지사에게 특혜를 주고 그 특혜의 대가로 고문 변호사를 했다라고 단정하는 것은 제가 단정은 안 하겠습니다. 그건 이제 왜냐하면 네. 그렇죠. 의혹 문화가 사실 그건 법적 책임을 네. 져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네, 그거는 안 맞고 일단요 첫 번째 제가 동의하기 어려운 게 대법원 전원 합의체에서 했잖아요. 예. 그러면 제가 하나 질문 들어볼게요. 법조인이니까 그럼 대법관 한 명이 주도하면은 그 전원 합의체의 결론을 마음대로 쥐락펴락할 수 있는 나라입니까 대한민국이? 그건 아니지만 이게 한 표도 소중하다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그 발언은 너무나 많이 나간 예. 얘기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그 대가로 고문 변호사로 갔다 했잖아요. 그러면 그래도 이 분이 대법관까지 하신 부분이면 최소한 자기 관련에 그게 무슨 얘기냐. 만약에 인과관계가 그렇게 된다면 더더욱 못 가죠. 본인도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거기까지 제가 볼 때 너무 심하게 간 얘기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재명 후보가 이 본인이 이제 수사를 받겠다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만약에 수사를 해서 무혐의가 나오면 철저히 죄를 묻겠다 이러면서 맞불을 놨는데 이런 이재명 후보 정면 대응 어떻게 해석하세요? 이재명 후보는 이제 뭐 옛날에 수사 몇 번 했으니까 문제없다 하지만 제가 알기로 다스도 수사 몇 번 했습니까? 특검하고 이게 검찰에서 몇 번 수사해가 무혐의 됐는데 결국은 이게 이명박 대통령이 다스 때문에 구속되지 않습니까? 저는 과거의 수사와 이제부터 수사는 질적으로 틀리다. 이제 전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과정에 특별수사팀을 구성해서 제대로 수사해서 밝히라. 이제까지 수사는 국민들이 몰랐잖아요. 저는 앞으로 철저한 수사.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의 흐름이 최종 어디로 갔는가. 이게 핵심이라고 보입니다. 저는 이제 좀 다른 생각을 하는 게요. 첫 번째로 이명박 다스하고 정식으로 일치시키는 발언은 매우 동의하기 어렵다. 그게 무슨 얘기냐. 이명박 같은 경우는 다스의 실소유지임이 다 드러났잖아요. 그러면 지금 말씀드리고 싶으면 화천대유의 실소유자가 지금 이재명 지사라는 네. 것입니까? 아니 그리고 또 하나 더요. 또 하나. 대권 뉴스 지금까지 배종우 교수 서정욱 변호사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